양배추를 썰고 생강을 갈고 마늘도 갈고 사과도 갈아 더 특별하게 맛있는 일본 가정식 바로 소가야끼 최상의 레시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돼지고기는 돈가스용으로 도톰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소가야끼에 빠질 수 없는 생강 거기에 맛의 특별함을 더해준 사과까지 특히 사과는 생강 향을 중화시켜 아이들도 먹기 좋게 하고 또 고기도 연하게 쫀득하게 해서 소가야끼 맛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. 고기는 탕수육 고기처럼 썰어 준비하고 생강 간 거 1큰술, 마늘 간 거 1큰술, 사과 간 거 2큰술 간장 1큰술, 미림 1큰술, 설탕 2분의 1 작은술 갈아둔 재료와 섞어서 소가야끼 양념이 먼저 준비되면 고기는 밀가루에 살짝 버무려 구울 건데요 그래야 겉바 속촉이 되고 양념과도 잘 어우러져요. 노릇하게 구워지면 건져내고 기름을 살짝 닦아내고 이제 양념장을 졸여요. 끓으면 구워둔 고기 넣고 졸여주면 일본 가정식 대표 맛있는 소가야끼 완성입니다. 보통 소가야끼는 생강 향이 강해서 전 별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. 근데 이 레시피로 만들고 나선 온 가족이 다 같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. 맛있는 소가야끼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